수많은 시간을 지나 지금에 이르러 과연 나는 어떻게 오늘에 서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내가 되어 있는 것인가? 흐르는 물에는 반드시 그 원천이 있고 뿌리 깊은 나무가 크게 자라듯 사람에게도 그 원천과 뿌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선조이다. 선조를 아는 것이 오늘 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요 선조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것이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다. 남원시 주생면 상동리에 가보면 마을을 잇는 한편에 작은 정녀가 보이는데 부자 충의문이라 한다. 그 새겨진 비석의 글들은 잘 알아볼 수가 없지만 천장을 휘돌려 써내려간 글씨를 보면 이것이 양대박과 양경호 부자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동네에 있는 용장 서원에도 양대박의 위패가 그의 두 선조와 함께 모셔져 있다. 충장공 양대박. 중종 제위 마지막 해인 1544년 태어난 양대박은 남원 목사 양의의 아들이기도 하다. 충민공 양산숙보다는 16년 연상으로 그 역시 우계 성원의 문화에서 공부하여 일찍부터 그 문장과 함께 포골로서 이름나 있었고 또 임진난대에 궐기하여 의병으로서 활동하였다. 정유 재란이 일어났을 때 순절한 남원 성민 만인의 무덤이 있는 충렬사에도 그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그는 임진난 전해인 1591년 충민공 양산숙과 더불어 조선의 정세를 탐색하기 위해 온 일본 사신을 참수하기를 상소하였다. 이듬해 임진난이 일어나자 양대박은 맨 먼저 담양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가산을 기울여 호걸들과 교우하며 의병을 모집했다. 그는 두 아들과 가솔들을 모아 의병으로 삼고 가산을 털어서 군량을 마련하여 제봉 고경명과 담양에서 만나 출사하니 임실에서 외병을 격파하고 전주에 이르러 의병 3,000명을 모아 그들을 이끌고 북으로 향하였다. 그러나 의병을 모으고 각 지역에 경문을 붙여 창의한 큰 뜻을 전하려 밤을 새우고 낮엔 외적과 붙어 싸우기를 거듭하니 그의 무쇠와 같은 몸도 지치고 병이 들어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진산 진중에서 치유를 맞아 충장공은 내 죽어서라도 귀신이 되어 꼭 외적을 죽이겠다 하며 죽으니 그의 나라를 생각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라가 난을 당하여 위태로울 때 가산을 모두 팔고 가족과 가소를 모두 군사로 삼아 적과 싸우던 충장공 양대박. 자신의 모든 것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아낌없이 희생하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고결한 애국의 정신이요 순결한 희생의 정신이니 세월이 변하고 산과 바다가 바뀌어도 절대 불변하는 정신이다.